자, 이번 시간에는 그 웹페이지에 표를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표를 영어로 하면 테이블이 됩니다. 저런 의자 이런 것도 테이블이지만 예, 표도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표를 만드는 방법을 살펴볼 건데 이 테이블은 어떻게 보면 HTML에 있는 태그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태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 만한 건 아니니까 예, 편한 마음으로 수업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들어 볼 예제는 이렇게 생긴 예제입니다. 자, 표죠. 이름, 성별, 주소 이렇게 해서 최진혁, 최유빈, 남자, 여자, 청주, 청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이런 표를 우리가 웹사이트에 우리 웹페이지에다가 추가하는 방법을 이제부터 알아봅시다. 자, 우선 이 표에 기본적인 구조는 이름, 성별, 주소잖아요? 그러면 이름, 성별, 주소 그리고 이름은 최진혁 적당히 스페이스를 띄워주시고요. 성별은 남자 적당히 띄워주고요. 스페이스 눌러서 청주 이렇게 해서 요거를 화면에 한번 출력해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죠. 당연히 그렇죠. 왜 그렇게 써요? 이런 공백이나 줄바꿈 같은 거는 웹브라우저가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테이블에 해당되는 각각의 항목들을 우리가 마치 리스트를 표현할 때 li로 묶어준 것처럼 테이블을 표현할 때도 어떤 특정한 태그로 묶어줘야 됩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태그가 td 태그예요. 즉, 항목 하나하나를 td라는 이름으로 묶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자, td는 뭐의 약자냐면 테이블 데이터의 약자입니다. 즉, 표의 각각의 실제 데이터들을 의미한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도 td로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조금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서 구분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 그리고 한번 열어보면 아직 안 됐어요. 예, 더 필요합니다. 뭐가 더 필요하냐면 여기 있는 이름, 성별, 주소가 하나의 행이 되고 최진혁, 남자, 청주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행으로 내려가야겠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같은 행들을 그룹핑을 시켜줘야 돼요. 마치 li를 ul이나 ol로 묶은 것처럼.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만큼이 하나의 행이고 요만큼이 또 다른 행이잖아요? 그럼 각각의 행들을 우리가 tr이라고 하는 태그로 이렇게 묶어줍니다. tr은 테이블 row의 약자예요. row는 행이란 뜻입니다. 즉, 같은 행에 속하는 td 테이블, td 태그들을 tr이라는 태그로 묶어주면 웹브라우저는 tr 아래에 있는 td들을 같은 행으로 표시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리고 웹페이지를 표시해보면 아직 안 됐습니다. 왜 안 됐냐면 여기 있는 요 태그들 전체를 테이블이라는 태그로 묶어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엄청 복잡하죠? 예, 복잡한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리고 웹페이지를 열어보면 이제 드디어 행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만약에 새로운 행을 추가하고 싶으면 tr이라고 하는 태그를 카피해서 최유빈 여자 지역은 청주
이렇게 하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행이 추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름지기 테이블이면 이렇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쵸? 뭔가 테두리 같은 게 좀 있으면 좋겠죠? 자, 그때 이제 테두리를 지정하는 방법이 바로 이 테이블이라는 태그의 이 속성 중에 border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border는 테두리란 뜻이에요. border를 1로 주면 보시는 것처럼 테두리가 이렇게 생기고요. border를 2로 주면 보시는 것처럼 테두리가 더 두껍게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테두리가 예쁘지 않죠. 멋있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는, 최근이라기보다는 실제로 테이블의 그 테이블을 예쁘게 꾸밀 때는 이런 속성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리긴 했지만 CSS라는 별도의 언어를 이용해서 꾸며주셔야지 이 예쁘게 꾸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HTML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border라는 속성을 사용하면 되는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부분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 때는 정리 한번 할게요. 전체는 테이블이라고 하는 태그로 이렇게 묶어주고 그리고 하나의 행은 보시는 것처럼 tr이라는 태그로 묶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열은, 컬럼은 여기 있는 각각의 칸 하나는 보시는 것처럼 td라고 하는 태그로 묶어주시면 그것이 한 칸 한 칸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테이블은 리스트보다는 훨씬 복잡해요. 예, 그래서 요 정도의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태그 중에는 가장 복잡한 태그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좀 대충 보시면 좀 자세히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이 테이블은 표를 웹페이지에 표시할 때도 이 테이블을 쓰는데 실제로 우리가 웹사이트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되면 웹사이트는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 계신 우리 홈페이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이런 부분들 있죠. 여기에 있는 이런 부분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있는 이런 부분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디자인을 하려고 하면 이 레이아웃이라는 것을 잡아야 됩니다. 레이아웃. 그때 이제 레이아웃을 잡을 때 과거에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 이 웹페이지 전체를 하나의 표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표를 잡는 거예요. 이 전체가 표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표를 잡는 거죠. 자, 그림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표를 잡아요. 여기도 표를 잡고 그리고 열을, 지금 저는 행만 잡았습니다. 열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도 주고 이렇게도 주고 이렇게도 주고 그리고 뭐 여기나 그리고 이 제가 지금 어떻게 말씀드리죠? 제가 선으로 긋는 예, 요만큼은 예, 요런 색깔을, 배경 색깔을 주고 그리고 뭐 요런 식으로 해서 이 웹페이지의 어떤 구조, 레이아웃 요런 것들을 옛날에는 테이블로 많이 짰습니다. 그런데 이제 테이블은 원래 레이아웃을 잡으라고 만든 태그가 아니에요. 테이블은 웹페이지에다가 표와 같이 엑셀 같은 구조화된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표인데 표를 이렇게 디자인하는 데 많이 썼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웹페이지가 굉장히 HTML이 굉장히 너저분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W3C라고 해서 웹페이지를 HTML과 CSS라는 걸 만드는 곳에서 테이블을 쓰지 말어라. 그리고 다른 CSS를 통해서 레이아웃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수단들을 제공하면서 이 최근에는 테이블을 이용해서 웹페이지의 이런 레이아웃을 잡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쓰는 사람이 있고 또 과거에 만들어진 많은 웹사이트들이 아직도 테이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테이블이라고 하는 이 태그는 이 단지 표를 만들기 위한 태그일 뿐만 아니라 이 레이아웃을 만드는 과거의 방법이라는 관점에서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태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이 테이블에 대한 조금 더 심화된 얘기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